오늘 어쩌다 보니 동료들의 회식에 꼭 살이 끼어 가깝고도 먼 종각까지 나왔습니다. 종로, 종각, 광화문, 서울의 중심이지 말입니다. 암튼 기타오 5층으로 가보시죠. 기타오 5층에 있는 모던 샤브하우스 내부 분위기는 조금 독특하네요. 음식점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두컴컴한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샤브샤브 기본 세팅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샤브 끝판왕 느낌이 납니다요. 그릇이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샤브 소스는 버섯과 된장으로 골랐습니다. 매콤한 된장 육수, 소이빈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버섯, 머시룸 육수도 바로 나왔네요. 육수도 준비되고 엑설런트 메뉴에 나오는 국산돼지, 소고기도 준비되었습니다. 고기는 무한 리필이 됩니다. 차보니까 신선한 야채들도 푸짐하게 나오고요. 샤브의 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소스도 준비해 보겠습니다요. 간장과 할라피뇨 치즈 소스 두 가지 모두 준비 완료했지 말입니다. 당연히 알코올이 빠지면 섭하죠잉. 유자 하이볼과 서울의 밤 소주로 세팅합니다. 소스도 잘 만들어졌고 술도 준비되고 육수도 끓고 있으니 먹을 준비되었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듬뿍 넣고 야채 먼저 데치고 고기도 넉넉히 넣어봅니다요. 고기 파인지 야채 파인지 각자 취향에 맞게 덜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고기 파에 가까운 야채 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리지 않고 많이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고기부터 치즈 소스에 한 입 먹어보는데 느끼한 소스와 궁합이 이상하게 좋네요. 야채는 청양고추가 들어간 간장 베이스 소스에 잘 어울리고요. 고기와 야채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 소스에 맛보는데 모두 다 괜찮네요. 사실 생각해보니 저는 세상에서 맛없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와 야채를 4번 이상 리필한 것 같네요. 우리의 배는 괜찮을까요? 위대함은 항상 어려운 길이고 증명하기도 어렵죠잉. 다 먹고 나니 버섯 육수에 트러플 리조또가 식사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리조또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더 먹을 수 있을까 싶네요. 머시룸 육수에 밥을 넣고 트러플 조금, 치즈가루 듬뿍 넣고 잘 저어주네요. 리조또 만드는 거는 처음 봅니다. 잠깐 계란 노른자도 들어가네요. 간도 좀 맞추고 파슬리를 이쁘게 뿌려주고 트러플 오일을 듬뿍 뿌려줍니다. 리조또에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트러플의 진한 향이 취하네요. 술에도 안 취했는데 죽입니다. 끝인지 알았죠? 된장 육수에는 라면이 제공됩니다. 그 어렵다는 위대한 증명된 것 맞죠? 튀기지 않은 생면이 매콤한 된장 육수와 궁합이 좋습니다. 역시 최고네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지 말입니다. 달달한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